지금 12시 반인데, 운동 갔다가, 잠깐 4시에 미팅을 갔다가, 집에 와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머릿속으로 한 4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체력이 진짜 바닥이 나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스케줄을 소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루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이 방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 화장 지우기도 귀찮고.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존나 많은데, 체력이 방전돼 있어요, 여러분. 체력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친구가 옆집에 오라는데, 너무 피곤해요. 가서 수다 떨 힘도 없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한 날을 되게 좋아하긴 해요. 예전에는 좀 강박이 좀 워낙 심했어가지고 하루라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아, 되게 내가 쓸모없는 하루를 보냈다.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오히려 내면적으로는 좀더 나에 대해서 더 돌아볼 시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살면서 깨달았어. 그래도 나는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고 싶단 말이지.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들을 모아서 이게 오늘은 정말 생산적이지 않고 평온하고 조용한 하루로 남았지만 이런 날들이 모이고 모여서 에너지들이 언젠가는 팍 터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을 위해 오늘을 충전 중인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내면을 관찰하고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 또 크고 멋진 것들을 만들어낼 거니까. 요즘은 근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면서 대부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 오늘은 말이죠. 아침에 일찍이랑 헬스에 갔다가 2시에 미팅이 있었고 4시에 잠깐 촬영 좀 도와달라 해서 홍보 촬영 갔다가 드디어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6시 40분인데 시간이 없어. 아직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 배고파. 안녕하세요. 그 바나나 슈퍼스링 하나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날씨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날씨가 점점 시원해진다. 참 슬픈 일이에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시는 줄 아는데 혼자 있을 때 진짜 하루에 하나밖에 안 피워요.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 헤이 구글 불 켜줘.
내가 조금만 이렇게 더러워도 티가 나요. 제가 집안 어지러운 거를 잘 못 보거든요. 약간 요즘에 좀 되게 마음이 어지럽다 보니까 집까지 어지러우면 그 어지러운 내 마음이 막 집에 표출되는 것 같아서 예, 깔끔하게 집이라도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됐다. 곧 나갈 거야. 다시 좀만 기다려. 봐봐, 여기도 어지러워. 급하게 나가느라고 이것도 안 끄고 갔어. 진짜 조금만 어지러워도 이렇게 티가 난다니까. 자, 조명 색을 바꿔볼게요. 너무 누렇게 나오는데? 오우 쉣. 이것도 누래. 귀신 같아. 제가 지금 좀 마음이 다급한 게 제가 오늘 정말 가고 싶었던 동대문에 샵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를 9시에 닫아요. 7시인데 일단 밥은 먹어야겠고 회사에서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 밥을 시켜 먹을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오늘 브이로그 간단히 쳐먹을 거예요. 짠, 초코볼. 요즘에 거의 끼니를 두 끼로 전념하는 것 같아요. 왜? 뭐 하시노? 술 마시고 있다. 엄마가? 그래. 엄마가 언제? 음악 팝소리 안 들려, 팝소리? 엄마가 언제 술을 마셔? 어? 멍치지 마! 뭐라고? 안 들려. 멍치지 마, 엄마가 무슨 술을 마셔? 왜? 그냥 자고 있지. 아, 금요일인데 뭐 하나 전화 했지. 술 마시고 있다, 그럼. 아빠는? 아빠도 술 마시고 있겠지. 에이씨. 나 빼고 다 술 마시네. 와, 맛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저번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다 한 3일 정도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취해서 완전 삐져가지고 너는 뭐하고 사는데 아빠한테 전화도 안 하냐 보니까 3일 지났더라고요. 어. 아빠는 정말 항상 0.1초 만에 받더라 전화를. 그래? 아무튼 뭐하고 있어요? 저녁 먹고 있어. 저녁이 아니라 술을 먹고 있겠지. 그렇지. 왜? 빨리 말해. 아니 그냥 금요일인데 뭐 하나 해서 전화했어.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래. 멍치지 마. 그 핑계로 나 보려고 나온 거지. 뭐 등등. 맞아.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근데 술은 못 먹겠고. 아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느라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못 해가지고. 알겠어요. 아. 맨날 술이야. 절대 한 컵으로는 끝낼 수 없지. 마음이 되게 급해요 지금. 마지막으로 영상 썸네일 만들고 업로드를 한 다음에 다른 거래처에서 부탁한 영상을 넘기고 나면 아 영상이 아니라 파일을 넘기고 나면 저희 오늘 할 일은 끝납니다. 사실 아직 집안일을 못하긴 했는데 빨래도 해야 되고. 근데 저 진짜 그것까지 하면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맛 중에 어떤 맛이 제일 맛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원래는 이렇게 뭐 딸기랑 초코랑 고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제 초콜릿이었는데 두잇은 좀 달라요. 저는 딸기가 딸기를 제일 저의 최애 1위는 딸기. 정말 달고 맛있는 딸기 맛. 초코는 꾸덕 반면에 엄청 꾸덕하고 좀 바나나가 섞인 맛이에요. 초코 바나나. 그래서 얘는 진짜 미숫가루 맛이 나요. 아 생각해보니까 첫 끼잖아. 더 먹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갔다 올게. 안녕 나의 집. 여기 지하 1층에 오프하우스가 있습니다. 아 날씨 개 좋아. 오프하우스 도착. 오늘 이 필립스 휴 조명을 사러 왔어요. 저의 집을 굉장히 풍족하게 만들어준 아까 그 조명입니다. 여기 존나 비싸요. 20불 내드릴까요? 네, 20불 내주세요. 아, 헤이 구글 불 켜줘. 저는 집에서 조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개 사긴 했는데 어디가 달아야 될지 아직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제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카메라를 켜놓고 있었는데 이 카메라 배터리가 없다고 떠가지고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오늘 이것만 빠르게 설치하고 그림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배터리가 없다고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카메라가. 충전을 지금 1시간 하고 온 건데 지금 시간이 네 이미 1시거든요. 충전하느라고 1시간이 다 가버렸어. 이걸 설치하면 저는 오늘 제가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었는데 설치하다 또 잠들 것 같은데 누가 이거 보고 저번에 라방킬 때 여기다 놨더니 누가 야한 물건으로 보시더라고요. 언니 뒤에 저거 뭐예요? 이런데 마사지가. 오! 와! 막상 키니까 빨리 달아보고 싶은데? 조명은
이 쇼파 뒤가 나을지 이 테이블 밑에가 나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이쁘긴 한데 조명 자체가 예쁜 공간 다 두고 왜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곳에 누워있는 거지? 방금 쓴 글을 읽어드려도 될까요, 한번? 조금 긴데 사진 예쁘죠? 이렇게 쓴 글인데 이거 듣기 귀찮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 가서 보시고요. 읽어드리자면 오글거려. 읽으려니까 글을 읽으려니까 좀 오글거리네. 얼마 전부턴가 남의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사소하더라도 유용하거나 멋스러운 아이템들을 보게 되면 너 삶의 질이 높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나만의 공간을 꾸려가고 나를 위한 소비를 하다 보니 내 공간에 의미 없는 물건이 없다. 탁자 위에 양초, 작업대 위에 조형물, 하다못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쓰레기조차 지치고 힘들었을 과거의 내가 날 위해 산 것들. 쓸데없는 낭비를 했나 싶다가도 분명 예쁜 조명을 사닥했을 땐 별것도 아닌 인공 조명 하나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으리라. 내 공간에서 온전히 나의 선택에 의해 행복해지는 순간들. 누군가의 집엔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기분이, 누군가의 하루가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갔을 때 작고 귀여운 것들을 보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다. 이 글을 본 누군가도 당신이 채운 공간에 의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아무리 작고 쓸모없는 것일지라도. 제가 아까 저기 조명을 좀 달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막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글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쓸모없는 소비를 많이 할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질러진 집을 보면 어질러진 내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집을 매일매일 치우고 있는데 어제 내가 나의 기분을 위로하기 위해 썼던 그 흔적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흔적을 치우면서 뭔가 날 위해서 기분 좋게 쓴 쓰레기들을 치울 때는 기분이 좋은데 막 이렇게 너무 막 외롭고 좀 힘들어서 막 나를 좀 위로하려고 시켰던 막 좀 배달 음식들 이런 거 보면은 아 성경아 너 힘들었구나 너 외로웠구나 너 지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들을 막 치워요. 지금부터 지워볼 건데요. 아주 조명 설치한다고 집안이 이렇게 난장판이 됐네요. 지금 새벽 3시가 거의 2시 반이 되다 보니까 빨리 그림을 그려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마지막은 정말 나를 위한 그림을 그려야겠어. 여러분, 저 잠깐 할 얘기가 있네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저 진짜 댓글 보는 맛에 살거든요. 저 심심해 죽겠으니까 댓글 다 보고 있거든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장 좀 하려고 항상 노력은 하는데 댓글 보는 맛에 삽니다,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재밌단 말이야. 저 또 재밌는 드립 치는 것도 좋아해요. 달아주실 거죠? 좋아요는 안 해도 되고 구독도 안 해도 되니까 내일은 일어나자마자 집안일을 하고 운동을 갈 거예요.
사실 아빠가 오라고 했는데 아빠 미안해. 제가 요즘에 여자 캐릭터를 너무 안 그려서 본격적인 작업 들어가기 전에 여자 캐릭터를 그릴 거예요. 여자 캐릭터 연습을 하고 있어요. 뭐든지 돈이 걸리면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남들이 좋아하는 거, 남들이 아니지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남이 기다리고 있는 그림보다는 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찾으면서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세상 밖에 그림을 내보일 생각입니다. 하루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많은 변수와 유혹, 쾌락, 혹은 의지박약, 무기력, 만성피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하루는 종종 계획과는 다른 목적지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나의 의지보다 때로는 마음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작은 감정들이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지요. 무너진 계획은 곧 나를 실패자로 만들고 마음이 원해서 했던 일들은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낭비된 시간으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우울한 나를 달래기 위해 즐겼던 사색조차 결국은 하루의 끝에서 실패의 원인으로 낙인 찍힌다는 것은요. 왜 마음이 원해서 했던 일들이 자괴감이 되어 돌아와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계획 대신 목표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계획은 세우지 않되 반드시 목표는 이룬다. 반드시 목표는 이룬다가 나를 위해 세우는 유일한 계획. 그 과정 중엔 잠깐 쉴 수도, 좌절할 수도, 조금은 나태해질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조금씩 나아가기만 한다면 언젠간 도달할 거니까요. 우리 인생의 속도를 정해두지 않기로 해요. 내 옆에 아무리 빠른 야생마가 미쳐 날뛰고 있어도 나는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내 속도를 사랑할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획 조금 틀어졌다고 너무 긴 밤 보내지 말아요. 잘 자요. Thank you.